계속 쫓아오면서 맹독을 가진 식물을 계속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산삼만 가지고 하다가 유용하게 쓰이는 약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약초가 맹독을 가지고 있는 초오라는 약초입니다. 다른 말로는 투구꽃이죠. 이 뿌리를 캐서 으찍여 가지고 화살 촉끝에 발라서 동물을 사냥할 정도의 굉장히 맹독을 가진 그런 약재죠.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다른 데에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긴 한데, 이 맹독을 가진 약재는 엄밀히 말하면 명약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약재를 소량 이용해 가지고 몸에 있는 나쁜 균을 쳐내거나 사멸시키는 용도로 썼던 약재죠. 그러니까 치사량 아니고 소량을 쓰면 상당히 명약이 될 수 있는 귀한 약재입니다. 또한 이것과 천남성이라고 있습니다. 천남성도 독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요것하고 그것하고 섞으면 적정량을 만들면 옛날 궁중에서 쓰던 사약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약재는 좋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질문 해도 돼요? 네. 방금 전에 명약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것에 효과가 있거나 또 어디에 아플 때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글쎄 뭐 약리를 설명하는 건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적당하지는 않지만, 고도 문헌 같은 데 찾아보면 이제 산약을 쓰는데 이제 보호하는 약이 있고 사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사약으로 썼죠. 사약이면 먹고 죽는 것이 아니고 몸에 나쁜 균을 쳐내거나 나쁜 기운, 지금 균을 없애는 멸균, 사멸시키는 그런 작용으로 썼던 약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량을 써야 되고요. 이 약재는 온도가,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처방할 때는 따뜻한 것으로 먹으라는 처방이 절대 안 나가죠. 그리고 차갑게 식혀서 먹으라는 그런 처방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사약을 내려서 어떤 특이한 체질을 가진 분은 사약을 먹어도 절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온돌 방에 가다 놓고 거기다가 불을 떼서 온도를 올려서 성분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약재입니다. 한약명으로는, 약명으로는 초오, 우리가 흔히 부르기는 투구꽃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도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뭐 적들과 싸울 때 화살이나 또는 칼 끝에다가 이렇게 뭐 이 약재를 뭐 이렇게 갈아서 하든지 뭐 이 성분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일도 있었던 건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옛날에 동물 사냥할 때에 화살이 독을 묻혀서 했던 그런 기록은 제가 봤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약으로 사용됐던 거는? 그건 확실하죠. 이걸, 그러니까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이런 약초를 이거는 좀 가급적이면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게 좋은. 당연하지. 거죠? 이거는 잎사귀를 뜯어 먹으면, 동물 실험에서 어디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걸 치사랑을 먹이면 90초 내지 130초를 넘기지 않고 절명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몇 분 안에 그냥 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2-3분 안에 즉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서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찍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 방송할 때는 그래도 조금 모자이크를 조금 살짝 하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그 요리할 때 쓰는 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뭐 좋은 용도로 사용하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똑같죠.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칼이니까 저는 똑같죠.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자, 요거는 첫남성입니다. 외우기 좋게 첫 번째 만난 남성, 첫남성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쓸 때는 하늘 천자 첫남성을 쓰면 됩니다. 요거의 뿌리는 감자처럼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캐서 씻어 말려서 그것을 한약재로 쓰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초하고 얘가 만나면 아주 그 약성이, 그 독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옛날에 사액의 원료로 썼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것도 한약재로 씁니다. 소량 써서 몸에 질병을 다스리는 유용한 약재이기 때문에 사약에만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것은 그냥 좋은 약재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그냥 뭐 발견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좀 지나치거나 또는 이렇게 전문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뭐 민간인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요거 씨가 안 맺었어요. 여기 이제 빨갛게 이제 가을철 되면 여기 올라오네. 요게 이제 씨인데 어떤 거야? 예, 요거가 올라오면 이게 이제 이만큼 올라 주먹만 해지죠. 이게 이제 주먹만 해진다. 예, 올라오면 빨개집니다. 식물이 빨갛게 눈에 확 띄게 가지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얘가 빨갛게 가지고 있는 거는 나는 독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라는 의미의 빨간 것이고 산삼이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은 나를 빨리 먹고 종족을 번식시켜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지만 얘도 이제 가을철 되면 굉장히 빨갛게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약초를 수강하시는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와서 계속 쫓아오면서 맹독을 가진 식물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약초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보고 조심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위험하기로 따지면 칼이나 불도 좋게 쓰면 상당히 유용하지만 그것을 흉기로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조금 전에 초나 이 천남성 같은 경우에도 민방에서 단방 하나의 약재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산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이게 독이 있다라고 여기시고 피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정보를 전달해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란 식물 보시면서 유용하거나 또는 힐링이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부탁드립니다. 가자.